자,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. 손을 잡으시고, 그 다음에 이 어린이는 자, 이만치 떨어져서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지금 여기죠. 이 박종규 어린이가, 박종규 어린이가 나달입니다. 우리 이제 박성아 어린이가 이제 술래인데 나달을 터치를 하면 이제 성화가 이기는 거고, 터치를 못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기는 겁니다. 그런데 박성아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. 아니면 이 어린이들을 손으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. 네, 그렇죠. 이렇게 멀리. 자, 제가 시간을 10초를 드리겠습니다. 준비됐나요? 자, 레디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빨라. 자, 자, 이제 복싱 거인이 잘 들어오세요. 잡아보세요. 선생님. 자, 이번에는, 네, 아니, 앞에 보고. 자, 먼저 앞에 보고 손을 딱 잡으세요. 자, 손을 놓으세요. 자, 뒤로 돌아. 자, 손을 잡겠습니다. 자, 뒤로. 자, 우리 2학년 어린이입니다. 2학년 어린이, 여기 6학년 어린이들이에요. 자, 이번에는 이영철 어린이가 나달이에요. 자, 나달 이쪽 이쪽. 자, 박준규 어린이 됐나요? 예! 자, 나달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
6학년 어린이보다 더 잘하셨어요. 자,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민첩성, 그 다음에 세 사람은 협동력이 생기고요.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구력까지 생기게 됩니다. 20분 정도 하게 됩니다. 이상입니다. 또 해봐, 그 안에. 아, 게임식. 이쪽은 주황색 팀. 자, 주황색 팀이신데, 한 번 오실 때마다 하나만 뒤집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뒤집으셨으면 뭐, 갔다가 오시면 뒤집으시는 거죠. 설명할 때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. 아, 네. 그래, 그렇지. 이제 들어, 와서 들어. 한 번만 뒤집으시고, 이제 다 뒤집으셨으면 갔다가 오셔야 됩니다. 한 번에 하나씩만 뒤집고, 찍고 다시 오시죠. 왕복 달리기처럼 하는 거구만. 예. 그냥 신호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. 왔다 갔다.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계속. 제가 보고 이미 이겼습니다. 아. 레디 고. 그 재밌죠. 저기 보면은 콘이 있는데 콘은 다리 넓혀야 돼. 밟으면 안 돼요. 자, 시범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아, 이렇게. 자, 우리 자 예쁜 박성아 학생부터 시작. 아, 잘해요, 잘해요. 아, 잘한다. 그렇죠. 우리 강경철 학생. 예. 그렇죠. 야, 이게 어떻게 해, 이걸? 그만하는 거예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또 만나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진기색이. 자, 반쪽에 있는 공들을 반대쪽 번쪽으로 손을 잡아서 반대손으로 옮겨서 옮기는 거예요. 그리고 끝까지 가면 뛰어와서 점퍼, 점퍼, 점퍼 해서 제자리로 옮겨요. 하고 나면 따라오세요.
세 바퀴. 이거 와서 1분 어디 가서 전화했어? 이제 말하는 거 빼고 딱 두 바퀴 더. 고맙습니다. 신호등 노래. 그래서 눈 빨간 보이기 어떻게 해야 돼? 멈추는데 오늘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멈출 거예요. 그리고 노란 거는 우리가 노란 불에는 조심해야 되잖아. 그래서 노란 거 밟지 않고 동글동글 돌아갈 거예요. 이렇게. 첫 번째 사람이 다시 멈추면 그 뒷사람이 출발하는 거예요. 뒤에 있다가 아래쪽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. 출발! 그렇지 그렇지 밟지 말고 자 눈 간다 체크 다친다 그래가지고 전장의 문제. 그 일렬로 놓으면 어떨까요? 간격을 조금씩 넓게 봐요. 일렬로 놓으면은 끝에서부터 안쪽 거 첫 번째 거부터 바깥쪽으로 해서 충격을 얻는 거죠. 4명 들어가. 이거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거 없죠? 자,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. 제가 처음에 장비님 머리 설치를 여러분들한테 다 맡겼잖아요. 그죠? 자, 이거는 설치할 때 여러분들 레슨할 때도 마찬가지로 포트에서 안전상 문제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패팅이 어디다 설치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겠다 이거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도 점수예요. 네. 일단은 처음이니까 그냥 시뮬레이션을 한번 전부 다 돌아가 보실 거고 지금 이제 리더분들을 바꿔서 실시간 왜냐면 리더분들이 혼자서만 이걸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분이 리더를 자꾸 해보셔야 돼요. 그래야지 흥미도 높아요. 아이들은 뭐 잘하시는 분이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편해요. 왜? 근데
근데 문제는 뭐예요? 다른 선생님들이 실제로 안 해보면 애들하고 부딪혔을 때 뭐 아무것도 못해. 자기 돌아가서 아무것도 못해. 그래서 리더를 바꿔가면서 일단 그 개별적으로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만약에 지적받은 데는 조금 뭐 이렇게 변형을 준다는 게 10분 동안 각 팀에서 다시 한번 10분 내주면 다른 리더가 7단계 갑니다. 7단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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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일단 이제 지금 운동장에 여러 가지 콘도 있고 뭐 있어요. 여러분들도 그런 걸 활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코트장 배정을 미리 해드릴게요. 코트장 배정을 미리 해드리면 내가 어느 장소에서 지금 애들하고 요 피지컬 끝나고 나서 애들하고 레슨을 해야 된다 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아마 그 준비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. 아셨죠? 자, 지금 코트가 여기가 지금 여기는 센터 코트입니다. 센터. 애들 보셨죠, 애들? 네. 파릇파릇하고 뭐 테니스 경험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에요. 네, 그렇게 하고 지금 움직이셔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지 말고 그래도 1단계서부터 10단계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? 아니면 실습하실까요?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? 실습을 한번 하고